자궁 쪽 관련된 질환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는 상황이었는데. 진짜요? 어? 가장 좋을 텐데. 왜 저래? 왜? 왜? 네가 좌절하면 어쩌겠노 싶은 게 난 진짜 무서웠었거든. 고맙고 네가 이렇게 다 헤쳐나가라. 자,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인생 2막을 열어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 인생 2막 아직 만 1년이 안 됐어요. 1년 차라고 하면 될까요? 서유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리 씨. 내 마음을 흔드는 홍달이야. 홍달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날씨는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. 화사한 말로 세상을 평정해 주신 수상자 전노민 씨는 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우와, 신기하다. 멋있다. 나한테 최고는 원고 투고. 한 번만 더 들려주면 안 돼요? 아싸 꼬다리. 너무 좋아. 오점. 최고야 최고. 근데 나 궁금한 건데 여기 밑에 점이 원래 있었어요? 아니요, 제가 이거 반영구. 어? 반영구로 찍었어요. 진짜요? 네. 진짜로 그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찍잖아요. 진짜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. 근데 그거 찍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좀 있어요? 한 올해 2월? 2월 달쯤부터 제가 이혼을 결심을 했거든요. 네.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. 저 근데 죄송한데 네. 이혼 얘기를 이렇게 하이톤으로 밝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에요. 저 정말 디톡스였어요. 저 정말 디톡스. 자, 그러면 타유리 씨가 이제 혼자다 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본인이 한번 좀 문을 열어주시죠. 네. 제 일상. 아, 사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몰랐거든요. 저 너무 기대돼요. 네. 같이 한번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인생 2막 시작한 지 1년 차 된 서유리입니다. 오, 예뻐. 근데 바로 한 6개월? 응? 아, 6개월이요? 일반적이진 않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근데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, 그냥. 예술가니까 예술가는 철들면은 안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. 근데 6개월이면 가장 좋을 때 아니에요? 그쵸? 가장 좋을 때인데. 그때 6개월 차 때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.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됐어요. 해결이 안 됐던 거. 그럼 생활비도 받아보신 적 없다고? 없어요. 10원 한 푼. 오히려 제가 더 줬으면 좋지. 네가 살림을 안 하는데 내가 생활비를 왜 줘야 돼? 이러던데요? 방도 따로 쓰고 뭐 구역도 나눠져 있고 뭐 여행비도 막 딱딱딱 각출해서 내고 이건 네 거, 이건 내 거 다 이렇게 진짜 그냥 하우스메이트예요. 정말 철저하게 그런 거 네. 더치페이 했네요. 네, 네 진짜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라고 한 거예요. 결혼하고 나서 경제권 때문에 부부가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. 돈 문제 때문에. 근데 그게 참 지혜롭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럴 거면 결혼 왜 하나? 라는 거죠.
딱 봐도 그냥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?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하고 싶었어요.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나 이런 데 제보하고 싶었어요. 자기야라는 호칭이 너무 무서워졌어요. 돈 달라고 할 때만 자기야라 그러는 거예요. 어머 어머. 아휴 참. 정말 생명이 위독했었거든요. 코드 분리를 겪었다고요? 자궁극 쪽 관련된 질환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주도에 이제 쉬러 갔는데 제주도의 숙소에서 이제 또 하혈이 시작돼서 119를 부른 거예요. 이제 감이 대충 오잖아요. 이제 안 받아요. 다 엎질러졌다.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. 아, 이건 진짜 아니다. 저는 그 와중에도 사채 쓴 거 갖다가 돈 빌려다가 갔다가 막아주고 있었는데 끝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. 근데 좀 원래 아프신지 알고는 계셨어요? 상대방 측에서? 네. 이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렇죠,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죠. 이제 여러 생각 들잖아요. 근데 함께 그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는 정말 저 같아도. 아니 근데 저때 뭐 촬영이 있고 그랬어가지고 이해하는데 끝나고 뭐 연락이라도 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끝나고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저게 정신적인 거, 육체적인 게 같이 왔네. 그러니까요. 제가 저러고 나서 이혼 결심을 했어요. 저 일 이후로? 네, 저 때. 그래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갔어요. 서울 올라가서. 2월 말쯤에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6월 달에 서류가 다 마무리, 6월 초에, 6월 3일에 다 선고까지 됐으니까 네. 진짜 빨리 됐죠. 그래도 협의가 잘 됐네요. 네. 자, 그러면 사실 궁금했어요, 서유리 씨. 어떻게 살고 계세요?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우리 서유리 씨가 어떻게 살고 계시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디예요? 뭐예요?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좀 조용한 곳에서 있고 싶다 하다가 저런 집들은 뭐 얼마나 할까? 약간 이렇게 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들어간 데거든요. 우와. 되게 집이 좋아 보이는데? 집 구경 좀 해봐요. 우와. 집이 꽤 넓은데요? 넓으네. 우와. 신경 써서 꾸며놨네. 그러게. 뭐야 이거 되게 어머 멋있다. 우와. 조명을 좋아하셨나 봐요. 유리 씨 되게 멋있는 집에서 사네요. 사실은 처음에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무슨 말이에요? 혼수를 제가 이제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
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고급 가구점에 데려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거 뭐 얼마 하겠어 이러고 봤는데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거예요.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. 야, 그치 가구 비싼 건 되게 비싸거든. 양날 아니에요. 와 출연은 좀 됐는데 그래도 가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. 아 그럼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저거 원하는 가구를 그럼 다 사신 그러니까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저게 사실은 인생 1막대 혼수들이에요. 아, 혼수 해온 걸 이혼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? 네. 아, 그러니까 혼수고 예물이고 그러면 이혼할 때 그걸 나눠요? 나눈다기보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교롭게 알아보게 됐는데 이게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더라고요. 어머, 진짜요? 그 조명이 그 폭죽같이 이렇게 터져 보이는 그런 동그란 거 있었잖아요. 그게 두 개. 와. 뭐가 그렇게 비싸? 그럼 갖고 나왔어야 되네. 갖고 나와야죠. 그게 얼만데 저게. 그래 저런 거 비싸. 근데 제가 도저히 못 가져다온 건 있어요. 뭐요? 침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는 못 가져오겠더라고. 왜요? 그게 싫지. 싫지. 그러네. 그럼 그건 어떻게 처분했어요? 그건 버렸죠. 버렸어요? 침대도 프레임이 1,000만 원? 매트리스도 한 500만 원 했는데 그거는 그냥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져오기가 좀 그래서 걔는 버렸어요. 혼수로 꽤 많이 돈을 좀 쓰셨네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신혼 살림이면 서로 원하는 스타일을 같이 사야 되는 건데 그냥 한쪽의 취향으로만 그거를 다. 아 저는 사실 취향이랄 게 없어서 딱히. 그 아. 근데 이제 무취향이어서. 근데 가격이 생각한 가격이 아닌데도 그거를 그냥 다 장만을 하신 거예요? 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셔서 그때 유리 씨가 다 한 거잖아요. 네네. 와. 아 근데 어떤 부분은 또 그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팔아서 그 현금으로 해서 나누더라고요. 재산을. 근데 일이 복잡하고 일이 커지는데 전우윤 씨는요? 뭘? 혼수 어떻게 했어요? 어, 난 밤에 나 차, 내 차만 갖고 나왔어요. 밤에? 혼도 안 가지고? 어. 야밤도 지금 그냥 다 주고 오신 거예요, 야밤? 아무것도 안 갖고. 아. 가장 중요한 건 뭐야? 나. 나잖아. 그쵸. 거기서 내가 정말 헤어지고 싶으면 싸울 그런 정신이 어딨어. 그건 미련이 남은 거야. 그럼 저는 미련이 안 남았나요? 아닌데요? 아닌데요? 너무 비싼 걸 산 거지. 아니야. 나는 나머지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나는 아.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근데 저 정도 비싼 아니 물어보고 왜 말을 돌려요? 또 이게 너무 다르시니까. 그러게. 구혼수부. 어머! 여전히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덕후. 하나, 둘. 지금 약간 만화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? 위로할 때도 스스로에게 하나, 둘.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구나. 어머, 왜 저래? 왜? 왜? 어머머 저렇게 어머머머머 아 저렇게 해서 좋아해. 안녕 어머 어머 어머
괜찮은 거죠? 아니요 지금 괜찮을 수가 없어요. 저 아니 왜 저 아 그래 지금 있어야 돼 이런 시기가. 아. 아이고 좋다. 아우 나 이 언니 어떡하냐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. 좋은 거 어떡해. 그냥 우린 팬이 좋은 거 어떡해. 팬이잖아요. 팬이니까 좋을 수 있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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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도 집 깔끔하네.